우리가 동창 지방시대를 열자, 국토 경영발전을 하자 이 외쳐온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후부터 화두가 되기 시작한 이 국토 경영발전 문제는 혁신도시로 풀려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인구 분산이 되고 지방 발전이 됐습니까? 지방의 국공유기관 이전한다고 해서 지방이 발전이 됐습니까? 점점 수도권 중심으로 집약이 되고 지방은 날로 피폐해져 갈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바꿔요. 탑상공론으로 아무리 떠들어 본들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이 산업 재배치가 우선되어야 되고 일자리죠. 두 번째, 지방에서 살아도 서울 못지않은 문화 환경을 향유할 수 있어야 되고 정주 환경을 완비가 되어야 되고 의료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되고 사회 간접 자본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지방에 가 살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탁상공론식으로 떠들어 본들 수도권 집중 현상은 그게 완화되지 않습니다. 과거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과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삼류대학에 불과하던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의 거점 대학보다 훨씬 입학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는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내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인천공항으로 수출하는 수출화물, 항공화물이 우리나라의 36% 정도가 항공화물로 수출합니다. 전부 첨단 고부가가치 제품들. 그 36%가 항공화물로 나가는데 그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인천공항으로 나가는 비율이 98.2%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나가냐? 김해 한 1%, 대구공항에 한 1%. 뭐 그 정도예요. 그럼 첨단 기업들이 지방대로 올 수 있겠습니까? 첨단 기업에 종사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사변해버립니다. 기업이 지방이 내려오려고 해도 내려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거기에 역점을 두었어야 하는데 전혀 거기에 역점 안 주고 헛공론으로 30년 세월을 보냈다. 60, 70년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어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데는 경제발전 다 됐어요. 내 21세기의 경제발전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을 열어야 돼. 인천공항에 집중된 여객 물류를 지방에 분산해요. 그래서 우리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의 사천성의 청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2006년도 손학규 지사하고 청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는 한적한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청도하고 대구하고 자매 도시 청도시 초청으로 이번 봄에 가봤을 때는 인구가 2,500만입니다. 대구의 10배. 템프 국제공항을 만들어서 세계를 가는 항로를 만들고 난 뒤부터 청도로 첨단 산업들이 몰려오고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청도 인구의 60, 70%는 20, 30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남부권에 우리가 신공항을 건설해서 인천의 여객 물류의 30%만 부담할 수 있으면 자연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이 됩니다. 이제는 하늘길을 여는 시대입니다. 우선 하늘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업에 종사하는,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항 근처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정주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수도권 못지않는 문화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의료시설도 만들어줘야 돼요. 수도권에 안 가더라도 수술할 수 있고 암수술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SRG 타고 수서역에 내려보십시오. 거기에 삼성의료원 가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 줄서가 있어요. 전라도나 경상도나 부산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아프면 전부 SRG 타고 올라가서 그런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지방 균형 발전이 될 수 있습니까? 지방 의료 혁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서울 가지 않아도 내가 치료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도 만들어야 돼요.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죠. 대구 수성구에 가면 강남 대치동만큼이나 입학 성적이 좋아요. 근데 그 애들이 과거 서울 삼류대학에 뭐하려고 가겠습니까? 거점대학인 경북대학으로 가죠.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 아무리 지방시대 논의해 본들 그건 탁상공론입니다. 공연불이고 기본 전제가 안 돼 있는데 왜 지방에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을 했습니다. 그 통합의 본질은 지난 100년 동안 지방행정을 이끌어왔던 도체제를 붕괴시킨 경남지사를 내가 4년 4개월 해봤습니다. 도라는 거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유명무실한 존재, 지원기관, 시장 군수들이 하는 데 지원하는 기관에 불과한 도는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라는 거는 없어도 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게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도체제가 유지돼서 왔을까요? 교통 소통이 안 되고 서로 거리가 멀 때 도라는 체제가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는 반나절 시대가 되어버렸고 SNS로 적각적각 또 이메일로 적각적각 보고하는 체제가 되어버린데 도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단계 행정체제 개편을 이루지 않으면 행정낭비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2단계 행정체제로 가는 전단계로 대구 경북을 통합하면서 도체제를 없애고 서울특별시와 대구 경북특별시 양대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TK통합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대한민국은 당분간 서울과 대구 경북특별시 양대체제로 지방행정이 개편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TK는 남북권의 거대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고 난 뒤에도 국가 균형 발전을 하려면 광주 전남도 통합해야 돼. 대전 충남도 통합해야 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를 한 10개 이상 묶어서 하나로 만들고 남쪽에는 수원, 용인, 고양, 등면시만 있으면 지방시대를 끌어다닐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과거가 된 100년 된 도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북도를 만든다? 나 그거 하는 거 보고 저건 점점 지방이 몰락으로 가는 길이다. 그게 아니고 3단계 행정체제에서 기초광역 국가에서 2단계 행정체제로 기초는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고 바로 국가와 2단계 행정체제로 가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 난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논의도 아무리 모여서 해본다.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건 탁상공론입니다. 오늘 하는 논의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와서 대구까지 와서 해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